외국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책을 읽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진짜 이렇게 좋은 뭐 괴테, 파우스트나 이런 작품을 읽고 그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을 진작 가졌더라면 이렇게 감옥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단어를 하나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의 단어를 남기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도 네, 그 말씀 나왔던 바로 자유, 프리덤 칼리지의 프리덤, 자유가 아닌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자유는 노예의 상태와 대비시켰고 성경의 자유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보다도 더욱 넓고 근원적인 큰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이 성경의 자유와 동떨어진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서 기독교에 바탕한 서구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라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48년 8월 15일 건국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그 뒤에서야 알고 굉장히 참 놀라고 볼 때마다 놀랍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대한민국의 6천만 국민들 중에 민주 정체를 한마디로 뭐라 할 것인가 물어보면 다수결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여럿 있을 수 있어도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이 70년 전에 이미 건국기념사에서 이 말을 해놓았는데 만일 우리 국민이 이 말을 70년 동안 보석같이 여기고 지켜왔다면 오늘날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치체제를 왜 하느냐?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로는 민주정치체제라고 하고 제도로는 민주정치제도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제도와 체제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향 지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민주정치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건국기념사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정부나 국민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국민이나 정부는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나야 되는 주체로 뭐를 앞세웠습니까? 국민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자유가 보호되었을 거라고 봤습니까? 아닌 것이다. 이처럼 아주 예언자적으로 이렇게 그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자유를 보호하려고 그것도 극력 보호, 극력이 뭡니까? 힘을 다한다는 거죠. 힘을 다해서 보호할 때만 자유는 보호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통찰을 봤을 때 자유라는 것이 아주 소중하지만 깨지기 쉬운 수정그릇처럼 아주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침해받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 중에서도 뭘 자유 얘기했냐? 언론 자유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날 2년 반 전 우리나라가 망가질 때 어디가 망가졌습니까? 언론. 언론이 망가졌죠. 정확하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살아있지 못하면 개인의 자유가 망가지고 나라가 나락으로 간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서구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쓰던 청년기에 나라를 어디에 비유했냐? 회의체에 비유했습니다. 나라를 국방이나 경제나 이런 쪽에서 나라의 근본 모양을 본 게 아니라 회의를 하는 것에서 나라가 근본 모양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회의는 뭐로 하죠? 말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말과 행위라는 것을 근본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말과 행위를 근본으로 보지 않으면은 뭐를 보게 되냐? 힘을 보게 됩니다. 흔히 정치하면은 뭐로 여기죠? 권력 싸움으로 여기죠. 권력 싸움으로 정치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애국하고 싶어도 정치에 뭐가 생깁니까? 실초, 환멸이 생기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권력 싸움하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현상을, 정치라는 것을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아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주목을 해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정치의 한 모습이 있고,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정치의 한 모습이 있고, 또 말과 행동이 모두 부합해서 좋은 것을 하면 어떤 정치? 최상위 민주정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사사건건이 어긋나는 사람이 있고, 어긋나는 데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이 뭐로 시작하더라? 무시요. 네, 어디 미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정치의 근본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정치의 근본인데 내 말과 내 행동이 어긋나는 데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정치의 근본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